네, 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질문을 두 개를 받은 게 있어서 이 질문 두 개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엮어가지고 한 비디오로 만들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보면은 결국에는 라이노 파이썬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픽 퍼스트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뭐 메시지 같은 게 붙는다든지 뭐 RS get 포인트, RS get object. 이거 사실 파이썬이 그라스호퍼 안에서 지원되기 이전부터 사실 라이노 자체에서 파이썬을 지원을 했었었는데 거기서 쓰는 이제 API인 거죠. 그래서 라이노 도큐먼트, 그러니까 라이노 화면에서 뭐 오브젝트를 가져오고 했을 때 주로 썼던 이제 그런 API죠. 여기 지금 질문에 보게 되면은 뭐 파이썬 이그잼플입니다 해가지고 그 질문들이 들어와 있고 커맨드 창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메시지 같은 걸로 뜨는데 이게 그라스호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연결 관계가 있냐 뭐 이런 걸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툴에 가셔가지고 파이썬 스크립트 있죠? 에딧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창이 하나 열리거든요. 예, 이렇게 창이 하나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익숙한 키워드가 있죠? 라이노 스크립트 신택스.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여기 이제 API들이 쭉 나와 있고요. 우선은 지금 get 포인트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이 지오메트리 있을 거예요. 지오메트리 열어서 로딩이 되고요. 보시면은 뭐 add 포인트, 예, add 포인트 한번 해보죠. 그래서 제가 더블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런 창이 하나 뜨고요. 여기서 지금 add 포인트라는 것이 있고 이게 확대되면서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예제가 있다라고 나오고요. 여기서 제가 그 Ctrl F 눌러가지고 get 아이고 get 포인트라고 해볼게요. get 포인트 하면 이렇게 나오죠. get 포인트로 해보죠. 멀티플로 해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예제가 있어요. 한번 보죠. 예. 이렇게 커피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커피를 하고 Ctrl V로 붙여놓고요. 여러분들은 타이핑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플레이 버튼, 여기 스타트 디버깅이란 버튼이 있죠.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픽 오브젝트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포인트를 찍은 다음에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제가 프린트 해가지고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냥 지워보고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지금 픽 포인트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get 포인트는 이 라이너 도큐먼트 상에서 오브젝트를 가져오기 위한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API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 get 포인트 한번 열어가 볼게요. 보면은 여기 메시지라고 있죠. 메시지 있고 뭐 베이스 포인트가 있고 디스턴스가 있다고 하는데 얘를 가져와 보자. 얘를 갖고 와서 이제 Ctrl V 한 다음에 한번 보죠. 지금 여기 보면은 픽 퍼스트 포인트라고 제가 물결 무늬를 줄게요. 일부러 물결 무늬를 세 개 이렇게 줄게요. 얘는 한 개만 주죠. 얘는 두 개만 주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그냥 플레이를 시켜볼게요. 자, 지금 세 개짜리 나왔죠, 물결 무늬? 물어보는 거야, 얘가. 근데 그라스호퍼에서는 이게 이럴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인풋, 아웃풋이 나눠져 있으니까. 어쨌든 클릭하고요. 지금 첫 번째 거 클릭했죠? 그다음 두 번째 거 클릭을 하니까 세 번째 거에 대한 포인트가 나와요. 예, 근데 이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랑 두 번째의 거리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클릭을 하게 되면 세 번째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get 포인트는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라이노 스크립트 신택스를 RS로 갖고 왔으니까 이 get 포인트는 라이노 스크립트 신택스 안에 있는 API고요. 얘가 받는 인풋은 첫 번째는 파라메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프린트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return value는 포인트로 받아오고요. 얘가 만약에 validate 하다면 있다면 일단 포인트 하나 넣어주고요. 이거는 이제 도큐먼트에 넣는 그런 명령어인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가 들어가는데 이건 옵셔널이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를 여기다 넣어주고요. 두 번째 포인트를 받아내는 거죠. 예. 그 상태에서 마지막 포인트 같은 경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길이를 재서 이 디스턴스만큼 이제 세 번째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함수 안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리딩을 했고요. 플레이를 눌러주고 첫 번째 버튼, 그 다음에 뭐두 번째 여기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거리를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가져온 거리를 바탕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예. 이렇게 대화식으로 간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우리가 또 응용을 해보죠. 자.
지워주고요. 여기서 제가 개포인트가 있을 텐데 제가 기억에 개포인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개포인트 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프린트 해가지고 얘를 한번 다 출력을 해볼게요. 그냥 PTS라고 할게요. PTS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해주고요. 제가 여기 3개, 4개, 5개 클릭을 했어요. 그러니까 5개 클릭하니까 이 5개가 이렇게 나오죠. 예,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여기 출력이 됐고 여기도 이렇게 출력이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XYZ 값을 갖고 있는 라이노 포인트의 어떤 클래스로 이렇게 나온 거죠.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루프를 돌면 되겠죠. 루프 일단 여기 다 지워볼게요. 싹다 지워주고 그다음에 for i in p로 하죠. p in pts라고 하게 되면은 프린트해서 p 하게 되면은 가로 열고 닫고요. 라이노 2.0 때까지는 2.5인가 그때까지는 없어도 되는데 이제 명백하게 해줘야 돼요. 가로를. 예, 펑션이니까. 자, 플레이 시키게 되면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순차적으로 이제 XYZ가 포지션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뭘할 거냐면은 RS에서 add point 한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을게요. 그래서 P 넣어줘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 눌러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른쪽 버튼 클릭하니까 어떻게 됐죠? 포인트가 다 들어왔죠. 다섯 개가. 네.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또 실행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done 하면 이렇게 이제 포인트가 들어가죠. 이렇게 된 것들은 사실 Ctrl Z 누르면 언두가 돼요. 네. 언두가 되고 사실 약간 이게 느려. 느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아마 드라우 뭐가 있을 거예요. 드라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화면에 지금 그리는 것 때문에 좀 느려지는 게 있어요. 제 예전에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은 가령 이런 거죠. 제가 포인트를 막 찍었어. 막 찍고 여러 가지 타스크가 있다고 친다면 자, 제가 오른쪽 버튼 클릭할게요. 이게 아마 포인트가 생기는 게 눈에 보일 거야. 다다다닥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게 화면에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을 그려라 안 그려라 하는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 제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좀더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이 파이썬 같은 코드는 이 코드는 결국에는 라이노 에디터 파이썬 에디터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얘랑 커뮤니케이션하는 파이썬이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자께서는 요것들은 특별히 이런 도큐멘트랑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라스호퍼에서 하면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라기보다는 좀 다른 거지. 컨텍스트가 다르니까. 제가 이걸 그라스호퍼에 가져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카피를 하고요. 컨트롤 C로 카피하고 살짝 창 닫아주고요. 그라스호퍼 열게요. 자, 그라스호퍼 열었고요. 여기 포인트 지워주고요. 그다음 제가 더블 클릭해서 파이썬 해가지고 파이썬 컴포넌트 하나 만들어 줄게요. 더블 클릭해서 확대했고요. 다 지워주고 제가 컨트롤 V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복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플레이를 시켜볼게요. 자, 제가 플레이를 시키는 순간 어떻게 됐죠? 여기 상단에 뭐가 떴죠? 그러니까 이 API가 그걸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눌렀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요. 예, 아이고. 아, 창이 갑자기 확대가 돼가지고 다시 좀 줄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얘는 이 컨텍스트에서 포인트를 가져오는 거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라이노 도큐멘트, 이 장면 도큐멘트에다가 포인트를 더하는 걸로 알수 있었죠. 근데 여기서 그라스호퍼에서 하니까 안 되죠. 지금 또 에러가 났네요. 자, 더블 클릭해가지고 제가 슬래시 두번 해서 패널로 가져와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뭐 이트레이션 에러가 났다 이렇게 하는데, 자, 오케이 버튼 눌러주고요. 네, 문제 없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컴포넌트가 실행이 될 때마다 이게 지금 실행이 돼. 그래서 계속 물어봐 나한테. 그래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찍어주고요.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가지고 보니까 지금 뭐 RS가 없다고 뜨는데, 자, 또 에러를 한번 확인해 보러 갑시다. 예, 네, 또 실행하니까 또 이게 해결이 되고 이러네요. 오케이. 좀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사실 이 API를 제가 제거를 하고요. 테스트를 해보면은, 예. 그리고 이 API도 제가 제거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테스트를 하면, 그래서 얘가 print p.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 이게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ESC키로 제가 캔슬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 그라스호퍼 도큐멘트를 클릭한 다음에 제가 F5 눌러서 리프레시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솔루션 컴퓨트 다시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가지고 보죠.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PTS가 없다고 에러가 나는 거니까. 사실 그라스호퍼 같은 프락티스에서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이제 PTS를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PTS를. 예.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를 만들어줘서 이제 이거를 포인트를 가져오죠. 뭘로? 포인트로. 예.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오른쪽 버튼 클릭해가지고 멀티플 포인트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리스트로 바꿔줘야겠죠. 리스트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에러가 없이 이렇게 뜨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라스호퍼다운, 그라스호퍼 안에 있는 파이썬다운 이제 프락티스죠. 어쨌든 일단은 저는 커멘트 아웃을 다시 해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다시 해보고.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그 그라스호퍼에 안 더해졌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최대한 한번 간단하게 끌어가 봅시다. 지금 제가 이 테스트를 누르는 순간 바로 물어봐. 이것 때문에 바로 물어보겠죠. 제가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니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거를 리스트 하나 만들어주면 돼요. PTS 아웃이라고 할까요? 아웃.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매번 더해질 때마다 담는 거지. 이렇게. PT에서 받아오고 PTS 아웃에다가 어펜드 시켜주는 거죠. PT. 이렇게만 해도 안 돼. 자. 이거를 이 A라는 거에 반드시 빼내야겠죠. 그래야지 이 그라스호퍼 도큐멘트 안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테스트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액티베이트 됐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니까 지금 다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얘를 클릭하게 되면 다섯 개가 나왔죠. 왜냐면 우리는 A로 빼줬잖아, 포인트를. 그래서 만약 이게 없었으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테스트 눌렀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쵸?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클릭을 했는데 지금 여전히 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그라스호퍼 도큐멘트에 더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요거를 커멘트 아웃 해주면 된다. 다시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테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딱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니까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됐죠.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이 지금 커맨드 라인. 사실 이 그라스호퍼에 있는 파이썬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그라스호퍼 안에 파이썬을 이식을 한 거고, 원래는 파이썬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언어고요. 그 언어를 처음에 라이노에 임베드 시켰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에디터로 썼다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여기에서 활용되는 API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그중에서 이제 특별히 요런 특별한 API들, 라이노 도큐멘트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라스호퍼 안에서 쓰려고 하니까 이제 약간의 이제 그 기존에는 레가시 코드들이 그라스호퍼 환경에 대한 이제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사실 이게 가장 쉬운 그 라이노 스크립트 신택스고, 더블 클릭을 하세요. 하시면은 이렇게 여기 그 도큐멘트로 들어가니까 여기 가셔서 뭐 이그젬플도 다 있죠. 뭐 라인 같은 경우도 보면 뭐 라인 크로지스트 포인트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그젬플 다 있으니까 이런 거 갖고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라이노 그라스호퍼에 있는 파이썬이 아니라 그냥 일반 그 라이노 파이썬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학생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 저희에게 질문을 주셨는데, 결국 이분께서 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장면상에는 아크 부분만 선택을 해가지고 그 아크 부분에 그 반지름을 기입을 하고 싶다. 아주 간단한 오토메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쭤보셔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제 답을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간단히 비디오로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전에 질문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여기 가보시면은 그 파이썬 스크립트에서 에딧 들어갈게요. 그 질문자께서 주신 파일을 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쭉 확대를 해보면은 아까 요 사진에서 주신 거랑 이제 같은 건데, 그렇습니다. 한번 보죠. 이거 리딩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우선은 라이노 스크립트 하게 되면 RS로 이제 가져온 거죠. 그래서 그 RS 라이브러리라는 거 안에 이제 답 해서 함수를 이제 트리거 하는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 바이 타입 해서 4. 4가 뭔진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테이트가 1인 것도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 들어가 봐야지 알아요, 우리가. 예, API를 봐야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얘가 어떤 그 return value가 있고요. return value가 validate 하다면 지금 이건 루프인데, 그래서 지금 이
오브젝트 안에 루프를 돌면서 이 오브제를 받아온 다음에 이 오브제가 만약에 아크가 맞다면 뭐 리턴을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셀렉트가 들어왔다고 친다면 뭐가 있다고 친다면 이 선택된 오브젝트들을 선택을 해서 뭐 커맨드에다가 딤 레듀스를 지로를 쳐라 뭐 이렇게 한번 실행시켜 보죠. 예.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에러가 바로 뜨네요. 그래서 지금 커맨드 라인 이거 같은 게 사실 라인의 커맨드를 직접 칠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것만 따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new 해서 우리가 커맨드 여기다 추가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 NJ NJ라는 걸 0012라는 거뭐 이름이고 파라미터가 들어가겠죠? 실행을 시키게 되면 아마 얘가 이렇게 뜰 거야 여기. 여기 보면은 되나요 이게? 예전에 공부했을 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이런 명령어라는 게 이제 있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이게 리딩이 잘안 됐어. 그래서 이분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 있는 그 지오메트리 중에서 아크만 찾아서 할 거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일단은 이 도큐멘트 제가 찾아봤죠. 자, 컨트롤 C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컨트롤 F 누른 다음에 찾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브젝트 바이 타입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여기 드디어 나왔네요. 4번이라고 하는 거는 커브가 이제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를 시킬 거냐, 스테이트는 0이냐, 스테이트가 뭐야? 아까 스테이트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불리언 타입으로 들어오고요. 트루 폴스로. 그래서 오브젝트의 스테이트. 뭐 이게 노멀이냐, 락이 걸렸냐, 히든이냐 이런 것들도 잡아주냐 안 잡아주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트루라고 하게 됐을 경우에는 뭐 이런 상태라고 하더라도 잡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건 이제 원 바이 원으로 가는 게 좋죠. 다 지우고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해서 OBJ라고 쳐볼게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OBJS라고 해가지고 출력을 하고요. 자 다시 하고 플레이를 하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 생각엔 여기 장면에 있는 것들 이렇게 선택 안 하더라도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모든 오브젝트가. 자, 그 다음에 그 루프를 돌면 되겠죠? 그래서 5로 할까요? 5 오브젝트 OBJS라고 해가지고 프린트해서 제가 5라고 찍어볼게요. 라이노 2점 때는 가로를 안 해도 되는데 이제 3점 때 넘으면서 가로를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버릇삼아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치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였죠? if 해가지고 rs 해가지고 얘가 이제 아크인가 그럴 거예요. 아크라고 한다면 그쵸? 아크였을 경우에만 출력해라. 예, 하나 둘 다섯 개가 나왔죠.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나온 것 같아요. 얘는 아크 아닌 것 같고 커브죠. 라인이고 얘는 아크 같고 아크는 디그리 2의 어떤 커브죠. 이것도 이거는 이제 폴리곤인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아크의 어떤 레디우스 값을 정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좀더 편해요. 이게 여기서 제가 아크라고 쳐볼게요. 아크가 나와 있는 모든 애를 다 찾는 거야. 아크. 여기 있다. 애드 아크 있고요. 뭐세 개의 포인트로 아크를 더할 수 있고요. 넘어갈게요. 쭉쭉쭉 넘어가서 방금 이제 아크도 나왔고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여기서 레디우스라고 한번 쳐볼게요. 레디우스. 여기 아크 레디우스라고 있죠. 아크 레디우스. 얘를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얘가 나오죠. 그래서 아크 레디우스라서 아이디를 넣어주면 레디우스가 나오는구나. 이거 갖고 가면 되죠. 컨트롤 C 눌러가지고 컨트롤 V를 이 안에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 대신에 5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레디우스를 함께 출력을 해보죠. 이런 식으로. 플레이 눌러보니까 얘는 6.5고요. 11.5 이런 식으로 19.4 이렇게 이제 알값이 나오죠. 자, 그럼 얘를 포인트를 하나 추가해주고 거기에다가 어펜드 시키면 되겠죠. 자, 그 전에 다시 여기 도큐멘트 들어와서 여기서 제가 뭘칠 거냐면 컨트롤 F 눌러서 딤이라고 쳐봐요. 디멘전. 디멘전 있죠? 그래서 뭐 add dimension이라고 있을 거예요. add angled dimension이라고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dimension 중에서 약간 이렇게
앵글드 된 거,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느낌상에 안 해봤어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저는 그러면 여기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찾아볼게요. RS 다친 다음에, Add 해가지고, 텍스트 같은 거, 있다. 예, 텍스트 있죠? 클릭을 하시고, 가로 열고, 그냥 텍스트 집어넣은 거니까, Radius라고 집어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로 지금 Plane이 들어갔죠. Point나 Plane. 그러면은, 우리 이제 포인트가 하나 필요한 거죠. P 해주고 가로 닫아볼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해주고, 이제 P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P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RS 한 다음에 Add Point라고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End Point, 뭐, Middle Point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도큐먼트 다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제가 그냥, Center Point라고 해볼게요. Center Point. 왜냐면 센터는 항상, 여기 딱 보이니까 있죠. 아크의 센터. 서클의 센터. 항상 센터는 아크나 서클 같은 값이니까 얘를 클릭을 해보면은 여기 있죠. 아크 센터 포인트라고 있죠. 얘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와서요. 얘만 갖다 놓는 거지. 이렇게. 있죠. P 들어왔고요. 제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 해제 시켜주고 플레이 시키게 되면 자, 다시요. 제가 플레이를 시켜볼게요. 지금 이제 에러가 떴는데 그쵸. 얘가 아이디가 아니라 5가 들어와야죠. 오브젝트가. 다시요. 플레이 시켜보고요. 됐죠. 예.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센터 포인트에다가, 그러니까 그 오브젝트를 갖고 왔고, 모든 오브젝트,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다 선택을 했고, 선택된 오브젝트를 한 번씩 루프를 돌면서 얘가 아크일 경우에는 그 레디우스 값을 받아오고요. 그쵸? 이렇게. 그리고 이 똑같은 아크에다가 아크 센터 포인트라는 걸로 포인트도 하나 받아오고, 왜냐면 그게 뭐 포인트가 있어야 거기다가 이제 포지션이 있어야 글을 쓸거 아니야. 그래서 add point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출력을 한번 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도 한번 해보죠. RS에서 add point라고 하고 여기 P도 같이 한번 집어넣어 줘 보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제가 undo 눌러볼게요. Ctrl Z. Ctrl Z 누르면 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실행시켜 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지금 센터를 중심으로 이 아크 있을 경우에는 다 저걸 넣어준 거예요. 얘도 아크로 분류가 되나? 아, 여기구나. 얘그 중심점은 여기니까. 그러면 중심점 하지 말고 엔드 포인트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중심점 말고 엔드 포인트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다시 도큐멘트 들어가서 Ctrl F에서 엔드라고 쳐볼게요, 제가. 엔드라고 쭉 엔터를 쳐보면은 다시 또 아크라고 쳐볼게요. 아크 센터는 아까 했고요. 여기 아크 미들 포인트 있거든. 아크 미들로 한번 가보죠. 예. 아크 미들. 자, 이걸로 해서 이걸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Ctrl Z 눌러서 없애주고요. 플레이 시키게 되면은 예, 이게 좀더 보기 이쁘죠. 미들 포인트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까는 얘가 여기 붙어 있으니까 얘인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리즘을 짰는데 정말 간단하게 의식의 흐름대로 오브젝트를 다 선택을 하고 오브젝트의 루프를 돌면서 얘가 아크일 경우에만 얘를 실행을 해라. 근데 아크일 경우에는 우리가 아크니까 아크는 걸 아니까 레듀스 텍스트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미디 포인트의 포지션 데이터를 갖고 오고요. 이두 개를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애드 텍스트에서 레듀스를 찍을 거고요. 어디 중심으로? 미디 포인트 중심으로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도큐멘트에다 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뭐랄까요? 그 포인트도 얘도 이제 도큐멘트에다 더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라이노 파이썬에서는 가능하고요. 얘를 한번 저기다 한번 해보죠. 라이노 그 그라스호퍼 파이썬에다가 동일하죠. 그냥 카피를 다 하는 거예요. 카피를 다 해서 일단 닫아주고요. 그라스호퍼 제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파이썬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안될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죠. 뭐. 저도 뭐 공부하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컨트롤 A, 컨트롤 V로 다 덮어씌웠어요. 그다음에 테스트를 하면은 이제 뭐 당연히 에러가 뜨겠죠. Get Object List. 지금 셀렉션에 또 문제가 생기죠. 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들 일단 이렇게 잡고 커멘트 아웃 시켜주고 제가 OBJ만 한번 플레이 시켜보죠. 여전히 있죠. 이 부분 한마디로 갖고 오는 도큐멘트가 컨텍스트가 달라지면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인 거예요. 여기서는 자 여기서 제가 오브제는 X로 하죠. 이렇게 오브제는 X로 갖고 오고 테스트 문제없이 떴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자, 또 뭐가 문제 있는지 보죠. 이트레이션이 문제가 생긴다. 자, X를 제가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가지고 리스트로 바꿔볼게요. 자, 문제 없어졌죠? 오케이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Z로 다 지워줬고요. 얘들 다 잡아.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도 받아야 돼요. 지오메트리 제 상위 개념이니까. 멀티플 받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지오메트리, 맞죠? 지오메트리는 이렇게.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X로 연결해 주는 거죠, 이렇게. 자, 에러가 떴네요. 더블 클릭해서 슬래시 슬래시 패널 창 하나 열고요. 이렇게 예, 뭐가 막 뜨죠. 오케이. 야,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이제 그 라이노 도큐멘트에 대한 문제야. 지금 액티브 독 이것 때문에 라이노 독의 액티브 독은 이걸 뜻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라이노 스크립트의 독을 이걸로 지금 업데이트를 바꿔라 막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이 그라스호퍼 파이썬 같은 신택스 좀 해보죠. 자, 일단 얘두 개를 지워볼게요. 제가 코멘트 아웃 해보고 플레이 시키면은 에러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지금 다 도큐멘트에 해당되는 애들이거든. 예?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밖에서 제가 포인트라고 제가 해볼게요. 포인트, 아, PTS라고 하고 만들고요. 그 다음에 라디우스 리스트라고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포인트 리스트로 하죠.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서 어떤 그 실제 데이터를 만들었다 친 다음에 여기서 애드가 아니라 어펜드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P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레디우스도 마찬가지로 들어왔고요.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여기서 A는 요 들어오고요. B는 요거 들어오고요. 그래서 B 한 다음에 플레이 시키게 되면 이제 문제없이 뜨죠. 오케이 해서 닫아줄게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떼내는 거야. 얘는 레디우스고, 얘는 그 포지션이네요. 근데 얘가 왜 아이템이 나오죠? 더블 클릭해서, 그치? 얘가 들어와야죠.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리스트가 뜨겠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여러분들, 디스플레이 가보게 되면 텍스트가 있어요. 태그. 얘를 갖다 놓고, 태그는 얘고요. 로케이션은 얘고요. 하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게 이제 그라스호퍼, 어떻게 보면 얘는 지금 그라스호퍼에서 텍스트를 찍는 방법이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라이노 파이썬에 대한 컨텍스트에서 직접적으로 포인트를 더하고 텍스트를 더하는 거죠. 어디다가? 이 도큐멘트 자체에다가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API들이 이제 충돌이 나는 거지.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가 권해드리는 거는 좀 파이썬, 그러니까 그라스호퍼 환경에서 파이썬 쓰는 게좀더 편해요.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래도 좀 편하니까 그쪽으로 저도 지향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안녕!